마치 드넓은 철원평야에 떠있는 작은 섬처럼 보이는 산. 소이산은 철원평화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정받아 고려시대부터 외적의 출현을 알리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지뢰 매설 지역이자 군사지역으로 변모한 소이산은 지난 60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금단의 산이었다. 인간은 땅 속에 지뢰를 묻어놓고 무서워 벌벌 떨며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전혀 두려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뢰밭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소이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 지뢰의 산, 전쟁의 산, 죽음의 산이 지금 평화의 산, 생명의 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 산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아름다운 숲속으로 여러분들 지금 안내하겠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베일에 가려져 있던 금단의 산, 소이산이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준 건 2012년 봄이었다. 길은 소이산 생태섬 녹색길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산책길을 제외한 구간은 지뢰지대로 철책을 곁에 두고 걷는 길이다. 총 세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첫 번째 구간은 지뢰꽃길이다. 지뢰꽃길에서 시작된 길은 생태숲길로 연결된다. 우선 인위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안 하려고 좀 지향하려고 했었고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자하고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데크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 일대를 보면 많은 역사가 좀 숨어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제시대 때부터 6.25 끝나고 나서의 그쪽에 주민들의 삶을 담은 사진하고 그런 역사 이야기를 저희는 이제 의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다 새겼어요. 각인을 해서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아 이때 이게 이곳이 이랬구나 이 사진 이런 사진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 이런 이곳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만들려고 애를 썼었죠.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의 마지막 구간은 봉수대 오름길. 소이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다. 고려 시대부터 이곳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소이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산은 야트막하지만 만약에 정상에 오르시면은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관광객이 오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죠? 네, 한 10여 년 정도. 금단의 산이 60년을 비밀스럽게 품고 있던 풍경 앞에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했다. 오신 분마다 정상에 오르면 제일 초반에 하는 소리가 탄성입니다. 와 이렇게 멋있는 길이냐고. 멀리서 볼 때는 조그만 산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꼭 헬기에 타갖고 내려다보는 것처럼 너무 전망이 좋아서 오실 분마다 탄성을 자아내고요. 소이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다. 과거 소이산 정상이 군사기지로 사용됐던 만큼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던 소이산 정상은 현재 평화마루 공원으로 바뀌었다. 공원 안에는 미군이 레이더 기지로 사용했던 막사부터 소이산 전체를 요새로 만든 지하교통호, 방공초소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남아있다. 거기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병력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적을 파괴시키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아 이건 개방하는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고요. 군부대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된다고 네, 처음엔 얘기를 했었죠. 철원군이 처음 소이산의 개방을 추진한 건 지난 2008년. 금단의 산에 길이 열리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제일 힘들었던 건 역시나 군부대와의 협의. 네,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한 3년 반은 걸렸던 것 같아요. 군부 협의 받는 데만. 육군은 소이산이 군사시설로서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개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철원군은 어떻게 육군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일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휘부하고 사단장님하고 이제 소이산 정상에서 만나게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군부 협의를 해서 민간한테 개방하면 군부대도 이제 뭐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도 괜찮고 저희도 뭐 민간인이나 이렇게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으니까 같이 합의를 해서 개방을 하자. 그래서 두 분이 그 소이산 정상에서 만나셔서 거기서 합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어요. 지난 60년 동안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 탓에 소이산은 철원 사람들에게도 잊힌 산이었다. 그런 소이산에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던 개방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을까? 근데 2008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소이산을 올라갈 기회가 생겼어요. 거기가 이제 과거에는 군사시설들이 있었고 군 장병이 이제 주둔을 했었는데 다 빠지고 이제 빈 상태로 있다 이런 말을 듣고서 그러면 그 장소를 좀 한번 올라가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군부대 관계자한테 부탁을 해서 올라가게 됐고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곳을 나 혼자 봐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원 평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금단의 산이 되어야 했던 소이산은 이제 같은 이유로 60년간 굳게 닫혀 있던 금단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놀라죠. 오시면 놀라고 그런 경관을 뭐 어디서 볼 수 있는 경관이 아니니까 또 남과 북이 또 그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드디어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의 하이라이트, 소이산 정상에 올랐다. 드넓은 철원 평야와 비무장지대, 그리고 그 건너편 북한의 평강고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들도 손에 잡힐 듯하다. 지금은 평화의 땅으로 불리는 철원이지만
7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수십만 발의 포탄이 떨어지던 한국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다. 표현이 자욱했던 저 전장 위에 우리의 지난 세월이 있었다. 원산 가는 철길도 이렇게 보이고 그 남방 한계선 그다음에 DMZ 이 드넓은 평야를 우리가 재송벌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네. 철원 평야의 한 가운데서 한국 전쟁 이전 화려했던 구 철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소이산. 반백년 넘게 소중하게 품고있던 옛 기억도 우리에게 건넸다. 지금 뭐 철원역이나 얼음 창고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흔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흔적이 뭔가 하면은 지문이에요. 땅의 무늬. 이 지문을 잘 해독하면 엄청난 스토리가 숨어 있는 거죠. 철원역은 지금 말이 없지만은 그 철원역 흔적을 잘 더듬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얘기거리들이 이게 나오는 거죠. DMZ는 루브르 이상 가는 박물관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DMZ를 사랑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지문들을 찾아내서 이야기로 만들어 환원시켜 놓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아, 행복한 풍경입니다. 6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소이산은 이제 새로운 철원의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 정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전쟁과 분단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철원을 말이다. 소이산 60년 금단의 문을 열다.